자치단체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재능 기부를 통한 기발한 아이디어 복지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기순 할머니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늘어져 생기는 노인성 안검 하수증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주시 보건소가 무료로 실시하는 눈꺼풀 복원 수술을 받으면서 시야가 또렷해졌습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 충주시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눈꺼풀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형과 안과 전문 공중 복원의들의 재능 기부를 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 복진 셈입니다. 눈꺼풀 처짐으로 안구 질환이 잦은 노인들이 몰리면서 읍면동 추천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정도입니다. 주로 바깥쪽에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서 그쪽에 이제 피부가 짓무르고 아니면 속눈썹 같은 것들이 눈꺼풀을 자극을 하면서 각막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충주시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눈꺼풀 복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약 40명에게 무료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50명 분을 계획을 잡고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복지 예산.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산 없는 노인 복지를 실천하는 충주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